여기 마네의 작품입니다. 칸단스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마네의 작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와, 플로라. 진짜 빛이 난다, 세잔. 이게 세잔입니다. 세잔의 네일웨이 퀄트. 철도. 근데 철도가 전혀 안 보이잖아. 세잔의 스틸 라이프 이즈 체스트 오브 드럼. 나는 그래도 이게 세잔의 정물화입니다. 고흐의 아를리에입니다. 아를리에 대평원.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 정말 고갱을 그리며 그렇게 그렸던 해바라기. 해바리 꽃 하나하나의 터치감이 살아있습니다. 자,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고흐의 아를리에입니다. 여기서 버찌, 체리나무인가요? 그걸 그렸을까요? 너무 풍이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아까 청기사파도 청색을 정말 좋아했지만, 고흐도 이 청색을 정말 잘쓴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곤 슐레. 딱 느낌이 나죠? 에곤 슐레의 작품. 어건이, 성이 나 있는 에곤 슐레의 작품이고요. 우리의 고흐 아저씨가 그대로 그리던 고갱 아저씨는 타히티에서 이렇게 여자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우리 고흐 아저씨를 너무 속타게 만들었죠? 자, 고갱의 타이티에서의 작품들입니다. 여기 참,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자, 홀더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아마 스튜던트 프롬 제나의 학생이고요. 여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에곤 슐레. 에디티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날고, 에곤 슐레의 작품입니다. 오늘 한번 고흐가 죽은 걸로 하자면, 고흐가 90년에 죽었는데, 이게 88년도 작품이요. 자, 이게 89년도 작품입니다. 이게 90년도 작품입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죽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찍습니다. 있는 작품들은 조각 작품들이네요. 네, 노댕의 작품이네요. 자, 아우, 세잔 아저씨 한번 보시죠. 아우, 생긴 게 아주 그냥 이렇게 터프하게 생기셨네요. 여기에 이 그림이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파머, Inserting a graft on a tree. 야, 이거는 코르베트의 그림이고요. 다미에르. 아우,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그림도 그렸네요. 직조하는 그림인데, 더 웨이브 직조하는 사람이네요. 슈프라는, 모르겠네요. 레이비. 블리파 리베르만의 그림이 여기 있네요. 막스 리베르만. 병원에서 진찰받네요.
개를 끌고 가고 있고요. 아, 러비스 코린스. 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